저 지금 완전 멘붕이에요. 공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택시 탈 돈이 안 돼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버스를 어떻게 타는 거지? 아, 물어봐야 돼.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No, sorry. 아니, 버스가 이런 건가 봐요. 381번인데 찾을 수가 없어. 아, 나 큰일 났다, 진짜. 아, 나 멘붕이야, 지금. 택시 타자고 돈을 또 뽑을 순 없잖아요. 여기가 막힌 한데.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어, 진짜. 내가 비행기 놓치겠어. 영어 할 줄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어.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I want to take airport bus. Airport? Yeah. A taxi? No, I don't have money. Oh. A bus? Yeah. Another station. Another station? Yeah. Okay. 여기가 아닌가 봐. 구글에는 여기로 알려줬는데. 고마워. The bus? Yeah. We'll go across the bridge. Yeah. Okay? Okay. Okay, thank you. I'll find it. Thank you.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시간이 없어. 여기서 가는 걸 찾으래요. 뭐가 적혀 있으면 찾겠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에어포트. 에어포트. No? Airport. No? Take a taxi. Take a taxi. 와, 나 미쳤다, 진짜. 여기 어떻게 찾아? Airport? No? From here, right? Here? Here, okay. 아, 여기서 타는 건 맞나 봐.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Airport?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와, 이거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어떤 현지인 분이 다른 버스 정류장 알려줘가지고 일로 왔거든요. 아, 진짜 미치겠다. 멘붕이다, 멘붕. 에어포트? Okay. 에어포트? Okay. 오케이, 땡큐. 와, 씨. 탔어, 탔어. 원래 공항 2시간이라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좀 간당간당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이집트 현지인분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여행하면서 웰컴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웰컴. 그런 사소한 거부터 되게 좋았는데. 아, 엄청 착해. 막 뭐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현금도 버스 못 타가지고 발 빈번 부르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도와줄 거 없냐고 해가지고 직접 같이 가면서 알려주고. 제발 비행기를 탈 수 있기를. 4파운드 냈습니다, 4파운드. 택시는 아마 100 정도 할 거예요, 100파운드. 와, 셔틀버스 왔어요. 아우, 힘들어. 몇 분이야? 아, 여유로워, 여유로워. 아니, 저는 이제 시내버스라서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원래는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시내버스라서. 시내버스는 웬만한 데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분, 3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유로워졌습니다. 진짜 완전 가쁜 유럽이죠. 저도 제가 이 시기에 여기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원래는 이집트 여행을 끝내고 아프리카 종단 여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집트 다합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비자가. 비자는 끝나가는데 다음 여행지는 아프리카고 이대로 아프리카를 넘어가기에는 크게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여유롭게 지내면서 아프리카 계획을 짤 수 있는 곳을 좀 찾다 보니까 그리스가 비싸지 않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한 10만 원 초반대로 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끊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고대 유적지 둘러보다가 다시 오늘 밤 비행기 타고 또 넘어갑니다. 그리스가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저기 보이는 거 같고. 근데 공사 중인가 봐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줄도 엄청 길어요. 짜잔. 티켓을 받았습니다. 근데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지금 12시거든요 근데 1시부터 5시까지 닫는데요. 왜 닫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더워서 닫는데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닫는 게 말이 돼. 미치겠네. 그만큼 덥습니다 지금 여기. 엄청 더워요. 무슨 이집트 다시 온 줄 알았어. 사람 엄청 많죠. 아 근데 진짜 덥다. 진짜 덥고 사람 진짜 많고.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큰 돌덩이들을 깎아가지고 쌓아서 붙이는데 8년 만에 만들었대요.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안에 보건공사 하고 있어가지고 철근이 있는 게 좀 아쉽긴 하네. 아 내려가야겠어요. 더워서. 아 목이 너무 마르네. 저기 마셔도 되나? 마셔도 되는 거야? 식당부터 찾아야겠어요. 더운데 돌아다녔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다합에 살면서 한국인들이랑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왔습니다. 식당.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요즘을 또 안 샀습니다. 제일 작은 게 뭐 10기가 이렇게 하는 플랜밖에 없으니까. 전 11도 아니 살 거란 말이에요. 글쎄 다 못 쓰고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식당 아무데나 들어왔습니다. 맥주도 시켰는데 별로 맛이 없네요. 리조또를 시켰는데 제가 상상하던 그런 리조또가 아니에요. 먹어볼까? 식당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스 음식이 대체로 짜대요. 이렇게 짤 줄 몰랐네. 왜 사람들이 맛집을 찾는지 알겠어요. 저는 밥 먹고 이제 신타그마 광장에 왔습니다. 이 주변에 옷가게들이나 뭐 식당 이런 게 많아요. 아까 점심을 좀 맛없게 먹어가지고 입가심 좀 하려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How much is it? One scoop? 250. 아 약간 비싼데? 나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쿠킹크림. 와 오, 넘친다 넘쳐. 자, 우와 넘쳐요 넘쳐. Thank you. 맛있어. 이제 뭐하지? 숙소에서 집만 딱 찾고 나왔습니다. 물가가 비싼 국가 보면은 자동으로 이게 몸이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격 낮은 순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 고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9만원짜리가 제일 싸더라고요. 46인실입니다.